안녕하세요, 은지입니다.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보디 신상을 사용한 홍학 네일 아트를 가져와 봤어요. 깔끔하게 정리된 손을 준비해주세요. 이 영상에서 주로 사용한 컬러입니다. 베이스 코트를 발라주세요. 저는 이니스프리 멀티코트로 사용해줬어요. 먼저 미스 데이지 컬러를 손톱 끝에 붉게 발라줬어요. 저랑 꼭 모양이 같지 않으셔도 됩니다. 불규칙적인 게 포인트예요. 그 다음 밀키 그레이 컬러를 약지에 바릅니다. 말린 뒤 미스 데이지와 밀키 그레이를 한 코씩 덧칠해주세요. 그 다음 검지, 중지, 소지에 미스 데이지처럼 밀키 그레이도 둥글게 올려주세요. 말린 다음에 마이 스윗하트 컬러로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. 이제 약지에 홍학을 그립니다. 머리를 찍고 S자를 그린 다음에 S자의 끝부분에 오동통한 홍학의 몸통을 채워주세요. 그 다음 다리, 부리, 그리고 눈을 그려줬어요. 홍학은 다리를 접고 있는 게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. 잘 말린 다음에 탑코트를 발라주세요. 탑코트 바르실 때 아트가 밀리는 건 제대로 안 말랐기 때문이에요. 탑코트를 바르고 작은 장식들을 올려서 마무리했어요. 이 정도의 작은 장식은 탑코트로 붙여도 괜찮아요. 그 위에 또 발라서 마무리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렇게 오늘의 네일 아트는 끝! 홍학이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일반 폴리쉬 영상이었네요. 폴리쉬는 마르는 걸 기다리는 게 싫어서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는데요.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날 한번 차분하게 발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예쁜 손으로 안녕!